MBC 문화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2014 1차 프로그램 품질평가에서 뉴스와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통위의 프로그램 품질평가는 시청률이 오락성만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17일 MBC 이브닝 뉴스와 드라마 왔다 당보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2014 1차 프로그램 품질평가에서 각각 뉴스와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본사 보도는 문화방송이 자체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인 나이스 RNC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간 실시해 방통에 보고할 내용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신경민 의원이 특정 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